이상의 질주해 왔습니다. 2013년 이래 애터미의 회원 등록수는 4년 만에 25배 이상 늘어난 이후에도 증가세를 꾸준히 하며 2019년 500만 회원의 위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0%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내세우며 국내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1위라는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본질에 충실하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애터미는 고객의 성공을 제1의 경영 목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최고의 히트 상품인 해모임은 제2호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2014년부터 5년 연속 1,00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2017년 9월 출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단품 기준 480만 개가 판매되며 1,6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간 약 3천만 개가 판매되는 칫솔과 누적 판매량 1억 개 이상을 기록한 치약 등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40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애터미는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태국, 호주, 러시아 등 13개 해외 법인과 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국내 다단계 유통기업으로는 최초로 7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GS 전략 아래 글로벌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는 애터미는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성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애터미의 해외 매출액은 5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9년 애터미라고 쓰여진 A4 용지를 간판으로 사용하던 서울 사당동의 허름한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한 애터미는 글로벌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는 모든 임직원들과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2013년 11월 16일 교통의 허브인 충남 공주시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2014년 11월 현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옥 및 연수시설 신축에 첫발을 내딛고 지난 4년여간의 건축 과정을 거치며 2019년 4월 충남 공주시의 신사옥을 완공하였습니다. 공주의 청정한 숲속에 건설된 신사옥은 좋은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업무에 더 많이 녹여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유연하게 최적의 팀을 구성하여 진행되는 애터미의 업무 방식에 맞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창의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며 업무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수영장, 헬스장,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들을 갖추었습니다. 신사옥에 위치한 1,500석 규모의 드림홀에서 매주 열리는 세미나로 인하여 연 1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공주를 방문하게 되어 공주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애터미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여 글로벌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는 경영 목표를 실현할 것입니다. 글로벌 유통 기업으로 초석을 다져왔던 지난 10년, 신사옥에서 새롭게 시작될 앞으로의 100년, 애터미는 새로운 공간인 애터미 파크에서 회원들과 임직원, 협력 업체들이 모두 함께 발전을 이루어 글로벌 초일류 유통 기업, 100년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애터미는 도전과 혁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고객의 성공적인 삶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곧 세미나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앞자리에 빈자리 모두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은 진동과 무음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핸드폰 위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네, 올려주시고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당 탑 부학과 세미나 사회를 맡은 스타 마스터 정우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학과 세미나는요, 특별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부 사업 설명 시간에는 뉴엘 마스터 서재영 총장님의 사업 설명이 있고요. 2부 비전 강의 시간에는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성공의 길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큰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네, 2부 끝날 때까지 자리 이동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 순서로는 애터미 회사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요, 5년 만에 뉴엘 마스터로 승급하신 성공자이십니다. 네, 연봉 2억자 이상 2억자 이상 클럽인 노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시고 애터미 만나기 전 전직은 IT 벤처 기업을 운영하셨던 경력이 있으십니다. 네, 기업을 운영하신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애터미를 짧은 시간 안에 멋진 성공을 이루신 행복한 성공자이십니다. 회사 소개를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서재영 로얄 마스터님을 소개할 때 큰 환호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로얄 마스터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네, 서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에 저 일요일도 불구하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드리고요.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한 5년 전에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벤처기업 이제 인터넷 벤처기업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그 이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A사 네트워크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 저희 이제 교회 집사님 부부신데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때 한 5, 6년 전에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들은 거는. 근데 귀에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예, 다단계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뭐 설명 이런 걸 이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뭐 제품 좀 쓰고 뭐 회원 가입하고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하던 사업이 이제 좀 시대를 많이 탄단 말이죠. 15년 동안 제가 했는데 인터넷 쪽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손에 스마트폰 쥐고 있잖아요. 그 10여 년 전에는 뭐 쥐고 있었냐면 그냥 폴더폰 쥐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변화되면서 제가 하던 비즈니스도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또 기회가 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애터미 사업이 저한테 정말 이렇게 기회가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그때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가본 것이 그때가 그게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서 회장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회사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겠다 그거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게 가능할까? 저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참 회사는 돈 잘 벌겠네 좋겠다 그런 생각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이 경영하는 목표가 우리 같은 서민들 저와 같은 이런 서민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애터미가 애터미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거는 참 못 믿겠더라고요. 그렇지만 회장님의 그 말씀을 한번 검증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제 해드리는 이런 사업 설명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한 달 반 동안 이제 알아보고 결론을 내린 게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아,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이 사업이 굉장히 초창기다. 제가 한 5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초창기였겠죠. 예, 애터미가 시작한 지 한 5년, 6년 정도 차인데 지금 이제 10년입니다. 딱 10년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오늘 이제 포커스는 이제 아자몰 관련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제 스토리는 좀 계속 좀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를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CEO였어요. CEO. 예. 이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회사가 안 될 회사도 잘 되고요. 잘 될 회사도 망해요. 제가 벤처 기업 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CEO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그분의 철학에 따라서 회사가 잘 되냐 못 되냐 아니면 고객 위주냐 회사 위주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5년 동안 지켜본 박한길 회장님 이 창업자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그거를 일단 포커스를 두시고 한번 요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회사 소개 부분 요 영상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창립 8년 만에 매출 1조 원에 육박한 기업입니다. 아, 조금 이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바로 애터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첫 선에 꼽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국내 1위 다단계 업체. 애터미는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국내 2위 다단계 업체입니다. 2위예요. 상당히 큰 업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한국원자력연구원 여기에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전담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된 게 바로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애터미가요. 그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는 유통대행업으로 출발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다단계 회사들이 하는 제품군이잖아요. 거기 외에 심지어는 이제 김치, 고등어, 멸치, 만두, 국물용 다시마 팩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판매해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8월에 이제 처음으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했을 때 그때 매출이 250억 원 매출이었는데 그 다음에 1년 만에 847억 원. 네.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죠. 네. 2014년에 5천억 원. 1조 원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죠. 네. 대단하네요. 말하자면 이제 이른바 기존 다단계 비즈니스하고 조금 차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흥미로운 네. 지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제품이 좋아야 한다. 이걸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그냥 저렴한 가격에 터지죠. 좋은 제품을 쓰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생필품 시장은 워낙에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아니면 뭐 질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아주 싸거나 비슷해. 네. 아주 싸거나인데 네. 보니까요 이 애터미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이 뭐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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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지금 애터미 식 방식이 저성장 시대, 제로 성장 시대에 맞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머니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는 좋지만 제품 가격은 싼 이런 시장을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 동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다 이렇게 이제 제가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동영상에서 전문가들이 공식력 있는 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게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거라는 거죠. 예, 결론이 저도 그때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박한길 회장님이 2009년에 이제 애터미 사업을 창업하셨는데 이런 언론에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아니면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애터미인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애터미 뭐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랑방, 아니 저기 센터처럼.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신문지상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신문, 방송에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 여러분들께서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포브스 코리아 그리고 포춘지. 이 포춘지나 이제 포브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인터넷 사업할 때도 이런 경제 전문 잡지의 표지 모델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성 있는 사람 아니면 안 세웁니다. 돈 준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 이분들이 사고를 쳐봐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사고 치고 이러면은 잡지사의 명성이 깎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뢰성 있는 사람 아니면은 안 세우는데 여기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표지 모델로 장식이 되고 애터미에 대해서 기사가 굉장히 세분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실 거죠? 네. 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대답을 하실 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사원 외치는 것처럼 예 한번 해주세요. 자, 한번 찾아보실 거죠? 네. 예, 좋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자, 이번에 또 회장님 부부께서 착한 부자 착한 기업에서 100억을 기부하셨는데 이 100억을 이번 한 번만 기부한 게 아니고요. 한 10여 년 동안에 10억, 8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100억을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또 100억을 기부하시니까 얼마입니까? 200억인데 여기에서 기록 안 된 것만 해도 또 여러 수억, 수십억이더라 이거죠.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지금 5년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인생 시나리오라는 마지막 순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홍천에 있을 텐데 어떤 분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왜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는데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나오지 했는데 이분이 암환자신데 백혈병인가 암환자신데 이제 머리도 이렇게 좀 대고 하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나와가지고 해모임을 먹고 너무 좋아졌는데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발표하고 나갔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우리는 앉아있는 사람 아이고 그래 저분 참 안 됐다 애터미에서 빨리 성공해야 되는지 하면서 이제 그냥 마음만 전했어요. 근데 회장님은 금일봉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회장님이 가셔가지고 몇 명한테 올라오신 분들 보고 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요. 직접 주세요. 이렇게 해모임 뭐 1년치 준다든지 아니면 금일봉을 준다든지 이러는데 우리 분당 탑센터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좀 이렇게 회장님한테 도움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마음만 전하는데 회장님은 직접 실천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회공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닮아가실 거죠? 네. 닮아가실 거죠? 네. 예, 그렇게 착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업계 최초로 1억 달러 수출 탑을 받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1억 불 수출 탑을 받았는데 누적 수출액이 이제 4억 3천 불, 그러니까 5천억 정도를 지금까지 수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표창은 다단계 업체한테는 안 줍니다. 안 줘왔어요. 왜?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가 최초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애터미를 다단계 업체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애터미는 수출 기업입니다. 자, 이런,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이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게 1억 불이 다음에 얼마나 되겠어요? 2억 불, 10억 불, 100억 불까지 갈 수 있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CCM이라고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네, 뒤로 갈수록 흐려지네요.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이렇게 소비자 중심 경영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업계 최초로 왜 업계 최초겠습니까? 이제까지의 다단계 업체들이 소비자 중심이었어요? 자기 회사 중심이었어요? 회사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켰어요. 근데 애터미가 업계 최초로 이 부분에 CCM 인증을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 받았단 말이죠. 받아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68개 기업이 지금까지 인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회사가 수천 수만 개 있죠. 수천 수만 개 중에서 168개만 지금 인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유통 분야는 17개만 지금 인정이 되어 있어요. 유통 분야는. 이 17개 중에서 애터미가 들어갔나 이거죠. 이번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소비자 중심이라는 거는 이거는 2년, 이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요. 사고 친 이력이 없어야 돼요. 사고 친 이력인데 어떻게 소비자 중심 경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애터미만 해도 애터미가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크게 없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CCM 인정을 받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인정인 것 같아요. 자, 애터미는 매년 10%에서 30%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 글로벌 회원이 750만 명인데요. 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1조 1,500억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1조가 일단 넘었고요. 글로벌 매출 한 4천억 정도 하면은 1조 5,500억입니다. 1조 5,500억. 1조만 해도 대기업이라고 쳐요. 1조 정도 넘어요. 그 이 예산이 이제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1조 5,500억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업계 매출액은 현재 2위지만 회원 수는 460만 명 정도로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 다른 A사하고 한 3배, 4배가 차이가 나요. 3배, 4배. 자, 글로벌 회원이 약 290만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국내 회원 수가 많겠지만 향후에는 해외 회원 수가 많아지겠죠. 특히 지금 보면은 2020년도에 중국, 베트남, 인도, 터키 같은 이런 큰 나라들이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비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작 전이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가지고 땅을 자기 땅을 얻는데요.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뭐 가져갔냐면 말을 쫙 타요. 말을 딱 타고 깃발 하나씩 딱 줍니다. 그래서 반나절 동안 달려요. 달려가지고 그 깃발을 탁 꽂은 데가 자기가 달린 시점부터 해서 거기까지가 자기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팔지 않았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건국된 지 한 300년 됐는데 300년 동안 안 팔고 그 땅을 어떻게 보면 깃발 하나 꽂아가지고 계속 자손들이 이제 농장이고 뭐 했겠죠. 텍사스 같은데 그게 애터미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요. 회원 가입이 안 됐나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무주공산일 때 여러분들께서 깃발 딱 들고 그죠? 혼자 가지 말고 파트너들하고 같이 가서 딱 꽂으시면은 3대 자손 만대까지 여기서 계속 돈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이제 매력이라는 게 지금 2025년까지 35개국 이제 오픈 예정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다. 자,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도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단계 아니야 이거? 다단계? 기존에 20세기 때 유행했던 우리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다단계라는 인식 때문에 저도 이제 멀리 했는데요. 그거 또 아니면 이거 물건 팔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 방문 판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이게 선입견 고정관념인 거죠. 근데 제가 쭉 알아보니까 이 사업은 쇼핑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게 쇼핑 플랫폼이 뭐예요? 제가 이제 그거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벤처 기업을 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이점. 자, 피라미드 사기가 있어요. 피라미드 사기. 요거는 뭐냐면 품질은 낮고 가격이 비싸다. 저 회사는 설립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설립 목적이 뭐냐면 우리 사기 치려고 만든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그래서 300, 500씩 투자를 시키면 그러면 한 2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혹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지갑 카드 딱 열려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죠? 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쉽게 돈 벌고 싶어요. 돈 넣고 돈 먹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딱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유사 수신 행위거든요. 이게 100년 전에 미국에서 스타트된 사기입니다. 이게 100년이 지나도 계속 있는 거예요. 사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유사 수신 행위는 이제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위장하기 위해서 300, 500씩 내면은 자석료를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석료가 욕먹을 게 아니에요. 걔는 죄가 없어요. 걔는 한 5만 원,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피라미드 업체가 이용을 한 거죠. 위장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유통기업입니다. 이러면서 유통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그게 300, 500짜리 아니라는 거 알죠? 돈 투자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또 나 혼자 합니까? 친구, 친척, 누구 또 데려와가지고 야, 돈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기예요, 사기. 왜 그러냐? 이 회사를 세운 사장은, 그 경영자는 이미 이 회사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속을 사람이 없다는 거. 300, 500씩 주고 이런 자석료를 살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3년, 5년 뒤에 이 회사에서 매출이 없을 거라는 알기 때문에 돈을 다 빼돌려 놓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전혀 책임 안 지는 형태로 딱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매출이 없는 시점이 오고 회원 가입이 안 되는 시점이 오면 회사가 망하죠. 딱 망하고 폐업시키고 자기들은 또 다른 다단계. 납골당, 뭐 전복, 아니면 뭐죠?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품목만 들어가면은 피라미드 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금융 다단계, 뭐 요즘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그죠? 별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별별 게. 수석도 있습니다. 수석. 돌 가지고도 해요. 돌 가지고도. 자, 그렇게 품목만 바꿔서 또 그런 행각을 벌이는데 누구만 피해봤어요? 돈 벌려고 돈 투자 300, 500 투자한 나부터 친구, 친척 누구 또 데려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너 믿고 돈 투자했는데 돈 내놔라. 어? 네가 책임져라 이러면서 패가망신하더라 이거죠. 신뢰 다 잃고. 자, 이런 사기, 피라미드 사기는 이제 안 당하실 거죠? 안 당하실 거죠? 네. 예, 당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설명을 꼭 들어보셔야 돼요. 자, 다단계는 뭐냐? A사, B사, C사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130여 개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 회사 다단계 좋은 거네.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왜? 품질은 이 피라미드보다는 좋을 수 있는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회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나 뭐 다단계 좀 하기로 했는데 좀 사줘 하면은 하나 좀 사주고 싶은데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마트나 홈쇼핑보다 3배, 5배, 10배씩 비싸니까 선뜻 못 사주고 그냥 싼 거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한두 개 사주고 야, 열심히 해라 보내놓고 난 다음에 또 전화 와가지고 또 사달라 그러면은 만나야 만나요? 야, 바쁜 일 있다, 오늘은 결혼식 있다, 뭐 있다 이러면서 피하게 된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 20여 년 전에 A사 사업을 할 때, 다른 A사 사업을 할 때 이제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야, 오늘 너 집에 한번 좀 있으면 한번 가자 그러니까 아, 오늘 바쁘다, 오늘 저기 결혼식 가야 된대. 그래서 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쪽 지나가는 길에 한번 그 아파트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애들하고. 뭐예요? 피하는 거죠. 왜? 비싼 거 또 사줘야 되니까. 이 다단계가 뭐냐면 원래 방문 판매가 아니고요. 식당이 맛집 되듯이 이렇게 단골들이 계속 생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골은 커녕 피하더라 이거죠. 내 얼굴 보고 한두 번은 사주는데 두 번, 세 번 못 사주니까 사람을, 인맥을 계속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한테 팔고 끝, 저 사람한테 팔고 끝, 또 팔고 팔다가 인맥이 무한하지 않죠. 몇 년 하다가 이제 인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매출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다시는 다단계 하나 봐라 이러면서 그만둔 사람들이 또 30년 동안에 여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여기에 또 당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30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좋은 인상이에요? 안 좋은 인상이에요? 그래서 애터미 그러면 야, 그 다단계야 그거. 어? 누구 하다가 그 다단계 그 애터미가 아닌데 그 뭐 하다가 망했잖아. 그 물건 팔러 다녀야 되는 거야. 내가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아까 방송 보니까 뭐래요? 품질 좋고 가격 싸다 그러잖아요. 팩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냥 회원들한테 이익이 되고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다 보니까 멤버십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바잉 파워가 생겨서 이게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구분을 딱딱 해드리면은 애터미는 회원 위주의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네, 동의하시죠? 자, 다단계는 뭐냐? 여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 그 업체들이 회사 위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다단계 네트워크를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자기 이익 중심으로. 그런 흉내만 낸 회사 이익 중심이더라. 피라미드는 뭐예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예.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이제 안 당하시겠죠? 네. 예. 여러분들은 오늘 설명을 들으셨어요. 누가 당하냐? 여러분들 자녀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한테도 꼭 말씀드려주세요. 혹시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할머니 혹시 300만 원 있어?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애터미는 할인마트보다 저렴한 이런 400여 가지 제품을 지금 현재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업체들이 왜 할인마트나 홈쇼핑보다 왜 저렴하냐? 업체들한테 대금을 현금 결제로 해줘버립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유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현금으로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음을 주는데 애터미는 일주일 이내에 대금 현금 결제를 해주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원료를 대량 구매하면은 코스트가 다운되겠죠. 근데 그걸 살라고 하면 대량으로 살라고 하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빌려요? 은행에서 돈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까지 포함해서 제품 가격에 들어가는데 그러지 마시라. 애터미에서 원료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해줘버려요. 업체 입장에서는 뭡니까?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자기들이 좋은 제품만 만들면 애터미에서 팔아줘요. 완전히 그냥. 이러니까 최고 품질 최상의 파트너십이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함께 동반 성장하더라 이거죠. 윈윈 구조입니다. 이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돈 벌라고, 그죠? 남 짓밟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제조업체가 막 힘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싸게 납품했는데 그 회사는 막, 망해버리고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계속 쓰시겠어요? 애터미는 같이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셔도 된다 이거죠. 자, 유기농 애견 사료도 나왔는데요. 강아지들이 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해보세요. 기존에 강아지 키우고 있거나 나는 강아지 안 키우지만 친구가 강아지 키운다 그러면은 꼭 여기 연어맛하고 또 그 소고기 맛이 있어요. 요거를 하나 사가지고 봉지 우리 에코백 같은 작은 데다가 이렇게 좀 담아가지고 맛보기로 이제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기존에 먹이고 있는 그 사료에다가 이제 또 하나 놓으시고 우리 애터미 것도 하나 놓고 해가지고 강아지한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오시겠어요? 강아지가? 애터미 쪽으로 와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집안 서열 1위가 어디예요? 누구예요? 강아지 키우는 집은? 강아지가 1번이고요. 2번이 애들이고요. 3번이 엄마고 4번은 누구예요? 네, 아빠예요. 자, 강아지가 서열 1위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가격도 싸다 이거죠. 가격도. 그 다음에 발효 논이. 이거 나왔는데 지금 5분 만에 품절돼 버렸죠? 예, 이 제품 꼭 드십시오. 50세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예, 왜? 몸속에 염증을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인데 발효더라 이게 발효.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요. 이게 논인지 아니에요. 제가 논이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냄새가 좀 무슨 발냄새 비슷한 그런 게 나요. 근데 이게 그런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참 먹기가 좋더라. 그래서 물에 우리 해양심청수에 타서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하니까 이 제품도 또 재출시되면은 또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아자몰이 12월 24일 날 오픈이 됩니다. 이 아자몰은 이런 브랜드 제품들을 팔아요. 우리가 농심이나 CJ나 삼성이나 LG나 또 나이키나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계속 현재는 한 5천 가지 정도를 일단 런칭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계속. 아마존이 원래 뭐 하던 데였어요? 아마존. 전 세계 최대 쇼핑몰이었어요. 책 파던 데, 책 팔. 책,
책 팔던 회사, 예스24 있죠? 그 책만 팔던 회사였는데 지금 전 세계 유통을 지금 잡고 있고요. 쿠팡이 원래 쿠팡이나 위메퍼 같은 데가 지금 이제 이커머스인데 그 업체들이 뭐 했냐면 처음에 품목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 핫딜 가져와가지고 이걸 팔고 끝, 팔고 끝 하다가 그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고깃집이나 치킨집이나 이런 데 쿠폰 또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G마켓 옥션을 밀어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지금 이 아자몰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아자몰은 이제 가격 파괴를 하는데요. 여기에 아자픽이 있고 에콕이 있는데요. 요 제품은 애터미 회원만 구매가 가능해요. 애터미 회원이 아닌 분들도 일반 상품들은 다 구매를 할 수가 있고 포인트 누적이 될 수 있는데 애터미 회원만 요 아자픽 에콕을 살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애터미 회원으로 전환을 하는데 돈 내라 그래요? 안 내죠? 뭐 조건이 있어요? 뭐 나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전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해모임 한번 먹어봐라, 뭐 화장품 한번 써봐라 이렇게 제품을 알려줬죠? 이제는 아자몰 나오면요 쇼핑몰 알려주시면 돼요. 아자몰 알려주시면 된다고.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아자몰, 어? 쇼핑몰 바꿔봐라 그러는데도 다단계라 그러면은 그분이 조금 치매는 아니고요. 그분이 아직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되는, 아직 그 고정관념 속에 잡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께서 혹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애터미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관념 가지고 있고 또 애터미 다단계라고 안 쓰고요. 해모임 뭐 쓰다가 안 먹고요. 석세스 아카데미 한번 갔다 왔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 보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쯤, 그때쯤부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 막 거절하고 이러면 막 아이고 제가 막 나 무시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아직 덜 된 거예요 내가. 근데 그래 아직 너 모르는구나.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된 386 컴퓨터 쓰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최신 노트북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자몰이 아자픽 에콕이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이렇게 좀 사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자, 1차 런칭을 할 때 뭐 전기포트, 전기 뭐 양면 전기 해피콜, 브람스 안마의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런칭을 한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34% 할인, 22% 할인, 58% 할인 이렇게 쭉 하고요. 포인트도 만만치 않아요. 포인트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2차에 도깨비 방망이, 뭐 무선 청소기 뭐 이렇게 이불 세트 이렇게 이제 또 런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로얄 리더스 클럽에서 제가 이제 저기 공지를 듣고 그냥 가만 안 있거든요. 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 진짜 이거 맞나? 자, 브람스 안마의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N사 들어가서 이제 브람스 안마의자 요 토파즈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A3838 치면 최저가가 나옵니다. 그 최저가가. 최저가가 얼마냐면 382만 원이에요. 382만 원. 근데 이거를 아자몰에서 얼마에 판다고요? 58% 할인이에요. 네. 160만 원. 그 여러분들 칠라면 확실히 치세요. 자, 이거를 한경수 대표 이제 아자몰 대표께서 안마 이 에콕에서 아자픽이나 에콕에서 이렇게 뜨면요 무조건 사라 그랬어요. 무조건. 왜? 이것도 한정 상품이잖아요. 무한정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놓치면 얼마에 사야 돼요? 380만 원에 사야 돼요. 이것도 인터넷 최저가예요. 이것도.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는데 어차피 살 거 반값에 반값 이상의 할인을 받고 포인트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애터미 입장에서는 수당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포인트 없는 제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포인트 없는 제품은 누구 좋게 해주냐 하면 그 쇼핑몰이나 그 유통업체 좋게 해주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으면은 우리 좋은 일 시켜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쓸 거 우리 좋게끔 하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기띠 풀세트가 있는데 다이치라는 이제 브랜드인데요. 저는 이 아기띠가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그 뭐죠? 이게 뒤에 없고 이렇게 뭐죠? 이거 포대기 정도 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최신 이게 22만 원 하더라고요. 최저가가 22만 원인데
애터미에서 16만 7천 원에 24% 할인이고요. 예, 요것도. 그 다음에 코렐 있죠. 코렐 요 4인 식기 세트 14개짜리가 17만 원에 19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43% 할인이 9만 8천 원 정도에 이렇게 또 판대요. 예. 자, 무선 청소기가 있는데 요 베나임 요 무선 청소기 18만 원에 19만 4천 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25% 할인해서 13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자픽이나 에콕에서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싼 건가? 바로 그냥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저 N사 들어가가지고 가격 비교해보시면 딱 돼요. 예. 그래서 싸면 무조건 사시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까지 내가 받을 수 있고 이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 이거죠. 시작. 자, 애터미하고 이제 하나카드가 전략적으로 제휴했는데요. 하나카드 신청하신 분? 예. 어우, 뭐, 거의 신청하셨네요.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왜? 여기 보면은, 아자몰, 애터미몰에서 내가 이제 이 카드로 쓰면요. 1.7% 청구 할인이 돼요. 그래서 10만원까지, 한 달에 10만원까지 할인이 되는데, 이건 뭐예요? 10만원은 그냥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카드에서. 한 명, 두 명이 아니고요. 지금 몇만 명? 출시 16일 만에 2만 장. 예. 몇만 장 되겠어요? 몇십만 장, 몇백만 장까지 계속 올라갈 거라고요. 이거는 그냥 돈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기타 가맹점에서 무한 청구 할인 0.7% 되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아자몰에서 쓰시면 돼요. 그럼 또 할인 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 카드하고 제휴를 했는데 그냥 제휴가 아니더라 이거죠. 여기 보면은 하나카드에서 뭐라 그러냐면 외식, 주유소, 카센터, 통신, 영화, 학원, 교육, 배달, 렌탈 이런 부분을 하나카드가 카드사 우리 가맹점 엮죠. 엮어가지고 할인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카드가 애터미를 위해서 엮어요. 애터미 가맹점으로 엮어서 이걸 가지고 또 포인트 PV, PV 적립이라고 되어 있죠. 애터미 포인트로 적립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캐시백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이거 하려고 하나카드하고 전략적 제휴를 한 겁니다. 그냥 카드 하나 만들어서 할인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런 제휴 가맹점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생활 속의 애터미 포인트 캐시백 쇼핑몰이 바로 아자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친구하고 커피 마시러 갈 수 있죠. 하루에 한두 잔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도장 하나 받고 뭐 조금 포인트 조금 받고 이렇게 끝인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터미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애터미 포인트로 시작하면 적립해 주세요. 예. 그냥 이것도 리듬 잘 맞춰야 됩니다. 적립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셔도 애터미 포인트로 시작 적립. 네, 적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불금에 치킨집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여기서도 또 애터미 포인트로 시작 정립. 예, 또 적립이 되는 거예요. 또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는데 이제는 적립이 돼 가지고 수당이 시작 임금. 예, 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너무 그냥 원래 하던 일을 그냥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나한테 그냥 돈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자, 이게 이제 동물병원에 이제 강아지 맡길 때도 시작 정립. 예. 근데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여기 세 번 만에 입금이 됐는데 이제는 좀 볼륨이 커져가지고 멤버도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적립 후에 수당이 시작 네, 돈으로 또 들어오고요. 이제는 돈이 계속 들어와요. 볼륨이 커져가지고 꽃배달 서비스 신청했는데 시작 네, 돈이 또 들어오고요. 삼성전자 TV 샀는데 시작 안마의자 샀는데 시작 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싸게 사고 돈 받고 하나카드 할인 받고 그냥 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돈 버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스타트. 예. 스타트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주의 깊게 이 아자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 PV는 뭐냐면 회사 이익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회사의 이익이 요 정도입니다 하는 걸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이걸 왜 괜히 표시를 해놨냐 이거죠. 왜? 회원하고 공유하려고 나누어 가지려고요. 나누어 가지는데 어떻게 나누어 가지냐. 자, 회원 몫으로 70% 회사 30% 가져가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갑니까?
회원이 훨씬 많이 가져가요. 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회원한테 70%를 줘버리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면 누가 잘 돼요? 회원이 잘 되는 거예요. 기존의 회사들은 회사가 잘 되면 누가 잘 돼요? 회사만 잘 돼요. 근데 애터미는 매출의 35%를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면 무조건 35%씩 나눠주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무조건 유리한 쇼핑몰이다 이거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엉뚱한데 홈쇼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사실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죠. 자,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아시죠? 여기서 최고 수익자가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누구냐 하면 미국의 7살 소년이에요. 연간 244억 번대요. 근데 얘가 뭐 정말 뭐 특별한 거 하냐? 그게 아니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엄마와 같이 뭐 무슨 장난감 무슨 아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놀아요. 영어라서 제가 100%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냥 애가 자기가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20세기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 20세기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돈 투자해가지고 가게 열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팔아야 되죠? 그게 사업이죠? 그게 장사고. 근데 21세기는 뭐냐면 가게 없어요. 가게 필요 없어요. 유튜브. 가게 있어요? 없어요? 카카오뱅크, 뱅크 있어요? 밖에? 카카오뱅크?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은 뭐. 카카오톡은 아는데 카카오뱅크 모른다. 카카오뱅크 아시는 분? 예. 카카오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밖에 그, 대리점이 없어요. 그 가맹점이 없어요. 가서 뭐 카카오뱅크 돈 뽑으려고 그러면 카카오뱅크라는 간판이 없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21세기는 점포가 없는 시대입니다. 점포가 없는 시대고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 7살 어린이가 유튜브 만들었어요? 아니죠. 유튜브 이용만 한 거죠. 이용만 했는데 돈을 200억씩 받아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친구가 이 7살 소년이 2,300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2,300만 명. 그러면 단순 계산 2,300만 명 구독자에 244억이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100만 명만 모으면 1년에 10억 나온다는 겁니다. 1년에 10억. 예.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부자들 많습니다. 20살 뭐 20 몇 살 되는 애들이 이렇게 유튜버 해가지고요 몇십억씩 벌어요. TV에도 나왔잖아요. TV에 그랜저 선전 보셨어요? 그랜저. 뭐 막 이렇게 ASMR 해가지고 막 뭐 먹는 거 막 하고 하는데 맨날 엄마 그래. 뭐 쓸데없는 거 그런 거 하고 있다고 좀 돈 되는 거 해라 막 이랬는데 엄마 나 저기 왔어 하면서 봤는데 그랜저 타고 왔어요. 너 성공했구나 보니까 얘가 그 친구가 뭐냐? 이런 유튜브 화면에 유튜브.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변했는데 우리 애들 보고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좋은 대학교 가라 그래서 좋은 직장 가라 이거 하셔야 되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안 맞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애터미 하셔야지. 애터미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인데. 네? 자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자 애터미 사업은 이익 공유로 회원이고 플랫폼인 거예요. 모바일 플랫폼 기업 이제 아시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아마존, 쿠팡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뭐냐? 이 회사가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에요. 모바일은 뭡니까? 스마트폰. 그죠? 가지고 플랫폼, 기차역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주가도 높고 미래 비즈니스 이제 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와 똑같은 모델이에요. 애터미 쇼핑몰이. 쇼핑 플랫폼이라 말이죠. 애터미 가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게 있으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쇼핑 플랫폼인데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이익을 독점해서 다 가져가죠. 이 업체들이. 카카오톡에서 뭐 주는 거 있어요? 우리도 공짜로 쓰지만 카카오톡도 우리한테 뭐 주는 거 없어요. 유튜브 아무리 봐도 나한테 뭐 주는 거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뭐냐? 아까 몇 대 몇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7대 3으로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플랫폼 소득이래요. 이게 자산 소득입니다. 이 자산 소득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동의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의 소득이 아니고 그래서 돈과 시간의 자 이게 뭐예요? 자산 소득 빌딩 한 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자녀한테 상속도 가능한 소득이 애터미 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문이 바뀔 수 있다고요. 가문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월 천만 원이 됐어요. 월 천만 원. 만약에 월 천만 원의 소득이 나왔어요. 리더스 클럽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천만 원이 천만 원이에요? 1년에 얼마 법니까? 1억 2천 벌죠? 10년이면요. 12억 벌죠? 한 30년 받는다 치면은 36억 받죠? 한 50년 받으실 분도 있으실 거고, 그죠? 36억 받는다 쳐요.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녀한테 상속 가능하다 그랬죠? 건물, 내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하늘나라 갔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없어져요? 거기서 돈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법정 상속인한테 가잖아요. 법정 상속인한테 주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36억을 자녀가 36억도 받고 손자 손녀가 36억 또 받아요. 합이 얼마예요? 100억짜리라고 100억.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 수익이란 말이죠. 이걸 계산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애터미 사업의 가치를 압니다.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그냥 식당에서 뭐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 노동소득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가치를 못 봐요. 자, 성공자가 되려면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 가입비, 진입비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 이제 다단계 회사들이 가입비, 진입비가 있어요. 있으면 회사가 좋아요? 회원이 좋아요? 회사가 좋게끔 만들어놨다고 해요. 가입비, 진입비 있으면. 근데 애터미는 없고요. 월 유지, 월 10만원씩, 월 10만원씩, 7만원씩 무조건 사야 돼. 그냥 통장에서 바로바로 자동이체로 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괜히 내 집에 제품도 좀 있는데 괜히 써야 되잖아요. 이게 또 나중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애터미는 이것도 없고요. 대수 제한이 없어서 이제 무한단계 글로벌 원 서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고요. 석달 이내에 고객 만족 보증 제도이기 때문에 뚜껑 따가지고 내가 석달 이내에만 써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됩니다. 마트나 홈쇼핑에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내가 뚜껑 따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좀 쓰고 마트 가서 좀 바꿔달라 그러면은 저 진상 왔다 그래요. 진상. 애터미에서는 뭐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예. 후원수당 상한선 제도가 있어가지고 위에 사람들만 무한정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1년에 200억씩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1억씩 받는 사람 200명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게 더 좋죠? 예. 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한테 유리한 마케팅 플랜이더라 이거죠. 자, 7단계 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 오시죠. 예. 자, 이렇게 7단계 직급 중에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면은 이렇게 10억을 떠서 이렇게 탁 줘요. 예. 탁 이렇게 주는데 이게 6번이나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되실 거죠? 네. 되실 거죠? 네.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평범한 서민이 성공하는 사업인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로열 리더스 클럽에 이렇게 가서 한 200명 이상 이렇게 250명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보면요 좀 예전에 과거가 그렇게 정말 잘 나가던 분들이 몇 명이 없어요. 다 힘들게 또 서민들 뭡니까 가정주부 트럭 운전기사 미용실 하셨던 분들 뭐 저기 식당 주인 생선가게 사장님 뭐 이런 우리 기존에 그냥 주변에서 보던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성공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29살짜리 처녀는 아니더라고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29살짜리 분도 29살 드신 분도 지금 성공하셨고 70, 80 되신 분들도 계세요. 예. 이렇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12월 석세스 아카데미 때 승급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글로벌 한국에서 1595명 해외 635명에서 세일즈 마스터만 2230명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402명, 해외 130명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532명이 나왔어요. 자, 샤론노즈 마스터 130명, 스타 마스터 26명 해서 스타 마스터들이 원래 스타 마스터는 다 이렇게 스피치를 해주는데 대표 한두 명하고 끝냈어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로얄 마스터만 5분 정도가 탄생이 됐는데 다음 달에 더 많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그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 자, 리더스 클럽 연봉 1억 이상이 400코드 이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흰색 있죠? 흰색? 예, 여기가 이제 흰색인 거예요. 자, 2억 이상의 멤버가 또 200코드 이상. 여기가 이제 녹색이죠. 녹색. 이번에
송년회 밤 했던 그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탑센터 로얄리스트 이상 클럽만 이제 모이신 거예요. 이렇게 쭉 익히 알고 계시는 얼굴도 많으시죠? 예. 자, 4억 이상 우리 노정구 윤원준 단장님 포함해서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4억 이상 멤버 클럽들이 있고요. 자, 임페리얼 마스터 1호 이제 박정수 임페리얼 오리탕집 하시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애터미 사업 했는데 하신 분이고요. 2호가 이제 17년 동안 다단계를 하셨던 이덕우 임페리얼, 3호가 대리운전 하셨던 김성일 임페리얼, 4호 오늘 오시는 바로 요 다음 이제 성공의 길 강의하시는 김현승 임페리얼, 우리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이시고요. 자, 5호가 김광열, 김경숙 임페리얼이신데 이 김광열 그 임페리얼은 이제 포크레인 기사 있죠. 포크레인 기사 하셨던 분이고 이 김경숙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당시에 30만 원짜리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30만 원짜리 사글세 방에 있을 때 화장품 바를 돈이 없어가지고 김이 주건깨가 깨밭이에요. 깨밭 얼굴이 본인 시커멓게 그래서 그분이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세스 아카데미장에 앉아 있는데 김치봉 대표님이라고 지금 오롯 대표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아우 회장님한테 이야기하셨더래요. 아 이제 애터미가 이제 글로벌로 간다고 저기 필리핀 분도 계시다고. 아닌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애터미 사업을 꼭 붙잡고 지금 최고 직급자까지 이제 오신 거죠. 지금 얼굴 하얗죠? 그죠? 자, 이혜정 임페리얼은 이제 이덕우 임페리얼의 이제 여동생분이죠. 이제 6호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럽 크루즈 여행을 로얄 마스터 이상 되면 이제 가시죠. 요렇게 스폰서 파트너 간이죠. 노정구 윤원준 단장님 밑에 김현웅 단장님 또 김영락 단장님 그 위에 임페리얼 마스터 김현숙 임페리얼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스폰서 파트너가 같이 성공하고 같이 여행도 가는 사업이. 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스폰서 파트너 간에 우리 같이 부자 됩시다. 같이 여행 갑시다. 한번 해 주시죠. 네, 우리는 같이 부자가 되는 멋진 사업입니다. 예. 네, 또 크라운 마스터 이상 되면 이제 알래스카 크루즈 요렇게 이제 여기 요 이덕우 임페리얼의 요 가족분들이 이제 여기 계시죠. 예, 이분들이 이제 이덕우 임페리얼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정신병원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박이나 이런 것처럼 이 다단계 중독이다 이래 가지고 치료 받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다 사인했던 분들이 이혜정 임페리얼도 사인을 했고요. 아들도 사인하고 딸도 사인했는데 어머니가 사인을 안 했어요. 기도 한번 드려보고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는데 딱 갔다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덕우 아빠를 좀 쓰실 거니까 그냥 냅두라고. 네. 그래서 그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정신병원 보냈으면 어쩔 뻔했냐고. 왜냐 본인이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7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최고 직급자까지 가셨고요. 자, 애터미 사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앞에 거 좀 읽어볼게요. 시작. 네, 회원 공유 구조입니다. 이게 마케팅 플랜상에 내 인맥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중첩이 돼요. 나의 회원, 스폰서가 알고 있는 분들, 파트너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누적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시작. 포인트도 공유가 돼요. 내가 막 열심히 팔러 다니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할 몫은 내가 하고 스폰서분들이 또 포인트도 넣어주고 파트너들이 또 넣어주는 것도 다 나의 매출로 공유가 되더라 이거죠. 자 시작. 네, 한국에 정말 내가 정말 한국에는 진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기 이제 지금부터 중국 탁 가시면요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상해나 뭐 이런 중국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에서 내가 진짜 한국에 사람이 없으면은 여기서 내가 중국 통역 한 명 데리고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중국에 가면 또 명동 같은 데 도시 있잖아요.
뿌려도 될 것 같아. 뿌려도.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한국에서 잘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좌라인, 우라인에 분명히 중국 분들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글로벌 무한 단계다 이거죠. 세 번째 시작. 네, 애터미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끝까지 하면 되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대로. 자기 생각대로 중구난방으로 하다가는 힘들고요. 성공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고 이 조직을 잘 이렇게 꾸려 가시다 보면은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이 조직이 튼튼해집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고요. 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 미래가 바뀌는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현재를 살아요. 석세스 아카데미 오라고. 여기 지금 1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년 걸렸어요. 5년.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거는 다단계가 아니고 애터미 사업은 쇼핑 플랫폼인 것 같다.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반은 성공했다는 거죠. 여기 오라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김장해야 된대. 그날 누구 친구 만나야 되고 결혼식 가야 되고 집에 일찍 가야 된대. 뭐하러요? TV 보러. 예. 자, 뭐냐면요. 현재를 사는 게 자꾸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데 그분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맨날 근심 걱정이야. 아이고 이거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겠다. 장사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 근심은 많은데 현재를 살고 미래를 대비를 안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면 안 되겠죠.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뀐다고요. 왜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쏟게 됩니까?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 시간을 쏟게 되면 누적이 돼요. 중첩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포인트도 쌓이고 회원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해외로 가버리고 저만 해도 한국 외에 13개국이 다 있어요. 저도 몰라요. 솔직히 그분들이. 그렇지만 막 이렇게 제품이 막 이렇게 나가고 매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중첩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일정 수준의 돈이 계속 들어오더라.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위한 시간 투자를 한 사람들은 미래가 바뀌어가지고 부자가 될 것이고 그걸 안 하고 그냥 TV 보고 그냥 결혼식 가고 김장하러 가고 벌초하러 가고 그냥 친구 만나고 불금에 그냥 맥주 한잔 먹고 그냥 그러면 그냥 현재 즐겁게 살죠. 배짱이처럼 겨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들고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고 몸이 안 좋아지고 가게가 잘 안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으면은 지금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전국에 18,000명 이상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자기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씩 들여가지고 와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근데 엎어지면 코다는 10분 거리에 있는 분들도 안 가요. 안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해외 분들이 더 잘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고정관념이 센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사업을 완전히 쇼핑몰 비즈니스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간 거. 석세스 아카데미에 간 게 제 인생에서는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제가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해도 석세스 아카데미 한번 가서 앉아서 본인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석세스 아카데미 다 가실 거죠? 네. 네. 가시고 꿈을 이룬 10년, 새로 꿈꾸는 100년입니다. 회장님께서 이 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해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쇼핑 플랫폼,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만들고 아자몰까지 이제 런칭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100년 동안에 우리가 20년 고생해가지고 고생도 여러분 한 3년만 하세요. 10년 내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한 3년 이상부터는요, 돈이 돼요.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새로 꿈꾸는 100년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자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애터미 네트워크 코드 물려드리세요. 네. 그거 생각하면서 저는 하거든요. 자, 제가 꿈을 이룬 10년 하면은 새로 꿈꾸는 100년 해주시고, 애터미 하면은 가즈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자가 아니에요. 이거, 자, 마지막으로 요거 외치고 이제 또 김현석 임페리얼 마스터님 또 모시겠습니다. 자, 시작. 꿈을 이룬 10년. 새로 꿈꾸는 10년. 애터미 가자! 예, 수고하셨습니다.